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마리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변덕이 심한 겨울 날씨입니다. 올 겨울에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요. 날이 조금 따뜻하다 싶으면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또 이게 뭔지 오늘은 또 눈이 내린다고 예보를 하고 있네요. 일기예보가. 저는 이 겨울에 식물방에 방을 거의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놔둬도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생장등 해가 뚝 뜨는 날은 여기 안에까지 바람이래 햇볕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장등을 켜주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생장등을 켜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정말 많이도 쌓아놨죠. 이러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방문 밖까지 이렇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 반을 얘네들한테 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는 제2의 식물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앞베란다, 한평베란다, 발코니베란다 정원인데요. 그새 또 이렇게 염자꽃이 며칠 전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향기도 있고요. 근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방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눈이 오고 있었네요. 오, 여기 보셔요. 눈이 소리 없이, 여기가 15층이라서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밖으로 내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언제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을까요? 참 이렇게 눈이 오면 안 되는데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좁은 베란다에 빽빽히 진짜 발 디딜 공간 하나 없어요.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바닥까지 또 여기 5단 선반까지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어요. 이렇게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까지 놓여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은 다 있어요. 또 여기도 있고 제가 요즘 분갈이는 잘 안 하고요. 분갈이 또 영상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리고 이래서 그냥 조금 게으름을 피고 있었어요. 영상에 여기 메비우스 금이 여름에 늦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놔뒀더니 이제 조금씩 벗겨질라나. 근데 금은 보이네요.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저 메비우스 금은 어처구니 없게 제가 화상을 입힌 그런 친구예요. 파이어필라가 이게 이제 지금보다는 한 1월 말쯤에 이렇게 해 들어올 때 엄청나게 붉어지는데 저러고 있어요. 어휴, 요것도 참 신기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름표 뽑기에는 제 손이 지금 너무 짧아요. 이거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중겹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오는 이런 아이예요. 신기하죠?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염자, 제가 염자 꽃을 안 피길래 싹둑 수영 다 쳐버린 애들. 그래서 지금 꼬물꼬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치는데 선수거든요. 여기는 국민이들은 여 집에 다 있어요. 제가 창보다는 어쩌면 국민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애들 국민이들을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지금 요렇게 저 안에 많은 국민이들이 저 5단 선반 위층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해가 들어오면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해가 들어오면 다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원숭이 꼬리, 원숭이 꼬리 하고요. 여우 꼬리는 다릅니다. 원숭이 꼬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원숭이 꼬리고요. 이게 원숭이 꼬리다 하면 이거는 여우 꼬리입니다. 여우 꼬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그냥 원숭이 꼬리 갖다가 여우 꼬리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걱정인 건 뭐냐? 제가 장시간 집을 비워야 됩니다. 옥상에는 참 창들은 다 옥상에 거의 많이 있어요. 짱짱한 창들은 옥상 온실 가든 속에 다 들어있고 여기는 국민이 이주 또 창들 조그만 애들 귀여운 애들 이런 애들이 귀엽잖아요. 이렇게 토스카나 넬리 같은 거 이런 애들이 귀여우니까 슈가보 너무 예쁘죠. 이런 애들은 집에 있어요. 블루 드래곤 또 예쁜 애가 한 가지. 오, 이거 너무 예쁘죠. 예쁜 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입장이 너무 예쁘잖아요. 비엘라 젤리 입장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손톱이 날카로운 애들보다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예쁘거든요. 멀로들 그리고 오래 묵은 창들은 다 옥상에서 가든 속에 이제 또 방에는 구민이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어놓은 애들 풍노초 막 이런 애들인데 이쪽에 애들이 꽃이 잘 못 피어요. 왜냐? 지금은 밖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영상 7도네요. 7도인데 제가 다육이 시원하라는 이유로 문을 자꾸 열어놓기 때문에 꽃들이 꽃을 피기가 되게 힘든가 봅니다. 이제 요것도 요거 하나 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보름 이상을 집을 비워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놓고 가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지금 어젯밤에 물을 푹 줬어요. 이 다육이들은 한 보름 정도 물 안 준다고 해서 어떻게 될 건 아닌 건 제가 믿고 가는데 꽃들이 이제 꽃들 때문에 앵초도 화분이 커서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그만 화분들 그런 화분들을 비워놓고 가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요즘 맨날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식물 키우느냐고 제대로 어디를 멀리를 장거리를 안 가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좀 지겹더라고요. 병이 돋았습니다. 돌아다니는 병이 또 돋았나 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복귀할 건데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또 멀리 가서도 소식을 자꾸 전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예쁜 다육이 그리고 너무 날씨 춥지 않도록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나 없다고 우리 다육이들 다육맘 없다고 다육이들이 아파하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다육이 잘 지키기 응원해 주기 응원 같이 해주세요.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주절이었습니다. 괜히 걱정이 되고 날은 추워질까 안 추워질까 더운 나라 갈 건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놓고 가야 되나. 다육이는 문제가 없어요. 겨울이라서. 근데 위에 있는 꽃들이 죽을까 봐 그런 것들이 때문에 계속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괜찮겠죠.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역만 눈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눈길 운전 조심하고 걸어 다니실 때 미끄럽지 않게 조심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